안녕하세요. 예. 아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시간은 연세대학교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연대만의 어떤 특징. 네, 그런 것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그걸 익히면서 내 몸에 체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보통 재학생들, 논술학원을 다니는 재학생들께서는 뭐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아마 강의나 해주실 거고. 문제는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그죠? 교수님 이런 거안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요 강의를 몇번 보면 좀 도움이 되겠다. 예. 지금 연세대 논술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뭐 논술 문제가 이제 많이 쌓여있죠. 보통 기존에 이제 연세대학이 2011년도부터 유형이 바뀌었죠. 과거 이제 2011년도부터 연세대 논술 유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패턴이. 그때부터는 다면적 사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그런 문제들로 바뀌었다. 그죠? 2011년도 모의 논술부터 계속해서. 그러면서 2011년부터 연대 논술은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4년도지. 2014년도에는 그전에 인문사회가 통합되다가 2014년도부터 다른 학생들도 어떠냐? 다른 학교도 어떠냐? 인문사회가 이제 분리가 되니까 아, 그래. 연대도 한번 하자. 그래서 인문하고 사회하고 분리를 시켰어. 그렇죠? 그럼 다른 대학들은요. 뭐 사회 그래 가지고 여기 뭐 계산 문제, 수학적인 수리 논술이 여기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수리형 논술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연세대는 아직까지는 그게 없죠. 인문하고 사회하고 인문은 주로 철학적인 제시문의 차이가 있지. 사회는 어떤 사회과학적인 제시문, 제시문의 차이가 있지. 글 쓰는 거는 큰 틀은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모의 논술에서 사회 계열 제시문이 다른 대학처럼 그렇게 수리형 논술이 추가될지 그거는 아직은 미정이야. 응? 한번 모의 논술 봐야지 알겠죠. 하여간 연세대는 다른 대학하고 틀리되 처음부터 다면적 사고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면적 사고가 뭐냐? 아, 그것부터 알아야지.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거야. 모두가 A라고 생각할 때 나는 A도 알지만 B도 알고 있다. 나는 A를 주장하지만 B를 알면서 주장한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다면적 사고를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택형으로 갈 수뿐이 없죠. 선택형. 선택형으로 갑니다. 비교형으로 가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1번 문제가 비교형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연대 기출문제 쫙 봐봐. 2011년부터 비교하시오. 그죠? 세 개, 제시문 세개 갖다 놓고 비교하시오. 2013년도는 어떻습니까? 제시문 그림 하나 던져놓고 비교하래. 쓸 말이 없어. 특히 연대의 특징이 이제 굉장히 제시문이 짧아. 쓸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세대는, 제시문이 있으면 제시문에서 더 연장선에서 나가서 사고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성균관 대학을 예를 들면, 이건 제시문 안에서만 써도 충분해. 제시문 안에 내용 갖고. 근데 연대 같은 건 제시문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논리성이 있을 때 이거 창의력이라 그러잖아. 그죠? 창의력. 연세대학은 다면적 사고 창의성이 가진 수험생. 그런 친구들을 원한다. 자,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실제로, 2017년도, 2018년도,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오는 모의 논술 있죠? 연대가 실시하는 모의 논술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5월 24일 날 실시 예정인데, 요 모의 논술과 얘네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의 논술 출제가 되고 나서 후속 강의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